서신가 이와 같이 인식 과정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마음을 일어나는 길러잡이를 설했다. 어디에서? 제4장에서. 됐죠, 그죠? 자, 이제 재생연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길러잡이를 설하라. 그 재생연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길러잡이 뭡니까? 윤회의 길러잡이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재생연결이라는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연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재생연결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대서라고 표현했지만, 저자는 여기서 재생성뿐만 아니라 존재 지속심과 죽음의 마음도 다루고 있다. 먼저, 아흥따 스님은 존재들이 거주하는 세상부터 열거한 뒤, 그런 세상에 재생하는 마음들을 설명한다. 이래야 딱 논리적으로 하는 일이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범주 열거해서 그죠? 자, 이 범주 열거 뭡니까? 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아르담의 길라잡이를 처음부터 잘 보면 뭡니까? 아흥따 스님은 거의 대부분의 범주를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 2장, 3장, 4장도 잘 보면 있잖아요. 핵심, 그거는 크게 1장, 2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자, 네 가지 세상.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가지 재생연결. 네 가지 세상이 있으면은, 그 네 가지 세상이 태어나는 재생연결이 있겠죠? 네 가지 세상은 뭘까요? 어머야, 세상이 세계인데? 어머야, 출세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했는데? 예, 아무튼 세상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세상, 3개입니다. 그렇죠, 그죠? 욕계, 새끼, 무새끼입니다. 그런데 아무따 스님은 편의에 의해서 욕계 세상을 다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욕계 악처 세상하고 욕계 선처 세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처와 선처는 이건 엄청나게 큰 뭡니까? 차이인가요? 그래서 아무따 스님은 욕계를 악처 세상과 욕계 선처 세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가지 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네 가지 세상이 태어나는 재생연결로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업도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업과 네 가지 세상과 하고는 일절로 대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업을 전체로 있잖아요. 네 가지로 나눠서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네 가지 죽음. 이제 맨 마지막이죠. 이 네 가지로 나눈 세상이 태어났으면 맨 마지막 마음이 있어서 죽음의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것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네 개조로 이루어진 네 개의 범주를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그죠? 앞장절에서도 보면 또 지장도 그렇고 있잖아요. 아흥따 스님은 이 뭐 분류를 하는 데 보면 항상 내가 네 개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네 개로 하면 분석이 잘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사승계 하는 거죠. 그죠? 현실과 원인, 그죠? 그 원인, 소멸된 경지, 소멸하게 하는 방법, 이래 네 가지로 하면은 네 가지로 하면 거의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흥따 스님도 네 가지라는 방법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입니다. 자, 저자는 이하 17번 문단까지 존재들이 구조하는 세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세상을 다시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아흥따 스님은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을 설명하기 앞서 이처럼 불교의 우주관을 제시하고 있다. 됐죠, 그죠? 자, 간단하게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비담마적인 용어를 가능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특별한 형태의 재생연결의 알마리가 그 열쇠가 된다. 됐죠, 그죠? 왜냐면 한생은 최초만 재생연결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생연결식은 그 세상에서 다시 존재의 지속심이 되어 그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살아있는 거를 거듭하면서 계속 흘러가는데, 제가 수십 번, 요번만 해도 벌써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욕계에서 과부를 맺게 될 업에 의지하여 욕계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욕계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며 새끼에서 과부를 맺게 될 업에 의지하여 새끼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새끼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며 무새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니까 제일 존재의 경에서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열한 욕계의 중간의 새끼에 수승한 무새끼의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 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됐죠? 이게 중요한데 이 말입니다. 됐죠? 부처님 대전잖아요. 이렇게 초기 도체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걸로 말씀하시는 거를 그걸 없다고 부정하면은 내가 못 봤으니까 없다. 맞지, 그죠? 제발 좀 귀에 들어가고,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업은 덜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이 덜판이라는 것은, 그죠? 이제 과거의, 좀 그렇게, 이제 업이 덜판이고, 아르마, 여기서 아르마리는 재생연결식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업이지요? 그렇죠? 업은 한 번만 짓고 맙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죠? 덜판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그죠?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뭐 그죠? 곡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씨앗이 있죠. 그죠? 그걸 어디라 하죠? 그죠? 그 중에 뭡니까? 어떤 하나가 재생긴 규칙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아르마리는 이제 그 뭔가 재생긴 결의 그 중에 다양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아르마리의 씨앗은 그의 적절한 세상에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서 아르마리의 씨앗, 이건 재생긴 규칙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되겠죠. 그죠? 뿌리를 내리고 업이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것의 잠재력에 따라 움이 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이, 그죠? 우리 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또 원동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예, 그런 거죠. 방금 선생님 이야기 한 대로 그러죠. 예, 한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업을 짓죠. 결국 이 무수히 많은 업 중에 어떤 하나가 재생긴 규칙을 결정하느냐? 분명 미치겠죠. 꿈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그런 경제는 그런 경제는 다 넘어. 존경합니다. 궁금해 미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걸 결정하는가? 그죠? 그렇지, 그렇게 해주죠. 그걸 설명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맨 마지막 생을, 죽음의 마음, 그죠?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업을 짓는 과정은 자원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 한 생을 맨 마지막 자원을 가지고는 우리, 다른 업을 짓는 과정은 일어나면 7분 이나 됐죠, 그죠? 제한된 속성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은 5분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느리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이 뭔가 하면은, 한생에서 지었던 수많은 업 중에서 재생긴 규칙을 결정한 업을 여기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저 많은 업들 중에 재생긴 결을 결정한 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 결정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한댔죠. 뭐로 나타났습니까?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을 네, 태어날 곳의 표상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형태로 어쩌죠? 어떤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죠. 이런 개의 업을 짓는데 이런 개의 업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하나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 업이 그업 자체로 빵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업의 표상 예를 들죠. 누구 그 뭡니까? 총으로 있잖아요. 아기를 가지고 고의로 있잖아요. 빵빵빵 사람을 쏘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빵 쏠 때 그 총 있잖아요. 시프른 총 옛날에는 뭡니까? 칼로 있잖아요. 딱 이러면 시프른 칼 이런 게 업을 짓는 도구 표상이죠. 그죠? 업을 짓는 표상으로 안 그러면 뭡니까? 표상이죠. 그죠? 니미따. 업의 표상이죠. 그죠? 안 그러면 뭡니까? 태어날 곳의 표상이죠. 세 파트가 있잖아요. 예쁜 세 파트가 있잖아요. 이라고 나타납니다. 아이고, 개새,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꽝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괴롭히면 한 일만 지어도 큰 복두꺼비가 있잖아요. 개불. 이라고 뭡니까? 아이고, 복받기 있는 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개불이 한번 저, 그, 태어난, 열쇠 세서. 안 그러면 뭡니까? 천상이 33,000 궁전 있잖아요. 123,000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대리석 전이 시멘트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123층짜리 다이아몬드. 와, 구라처럼 인체적으로 어쩌고저 나타났습니다. 천상에 태어나 있죠. 그게 뭡니까?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 이 세계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결정이 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 그건 좋다고요. 뭐. 그럼 뭐 어떤 원칙에서 그 이름 계획 중에 어떤 원칙에서 하나를 결정되느냐. 그게 지금 어버이 16가지 설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비담과 길라잡이 전부 다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없다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변명을 다 했던데요. 왜냐면 특히 너무 개념적인 것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개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 두 권 갖고 되겠어요? 미얀마 선생님들 뭐랍니까? 뭐 하면은 우주를 덮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맞죠? 개념적인 걸 다 책에다 담으려면 맞죠? 우주를 덮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상과 그 태어나는 운동력이 그러면 그 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사장에서 나고 오장 제일대감 또 나옵니다. 이런 과정 맨 마지막 자원 과정을 통해서 어기나 어의 표상을 태어날 것은 포상의 형태로 드러난다. 결국 그 드러나는 법칙이 뭐냐? 어의 16가지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그죠? 무거운 어, 임종에 다다를 지은 어, 그죠? 습관적으로 지은 어, 뭡니까? 예. 어떤 어, 그죠? 이 네 가지 원리로 그게 이 순서대로 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 내 삶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특히 불자로서 있잖아요. 우리는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되느냐? 뭐 어떤 악으로는 특히 안 지어야 되느냐? 우리 세상 살고 악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어떤 악으로는 피해야 되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런, 여러 가지가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